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해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공정무역.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착한 소비 운동인데요. 성북구도 자체적으로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홍보관도 만들며 동참하고 있습니다. 한 발 더 나아가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공정무역센터를 개관했습니다. 박용 기자입니다. 성북구 동선동에 문을 연 공정무역센터입니다. 지상 2층 67제곱미터 규모로 건축비 1억 9,800여만 원이 소요됐습니다. 2층은 의류와 가방, 커피와 수공예 소품 등 공정무역 제품들이 판매되고 1층은 오픈 스튜디오가 마련돼 공정무역 강좌와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됩니다. 기존의 공정무역이 시민과 소비자와 만나던 방식과는 또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이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공정무역 제품 판매도 이루어지지만 공정무역을 주제로 어떻게 세계를 만날 것인가를 고민하는 성북구는 그동안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단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착한 소비 운동에 앞장섰습니다. 이번 공정무역센터 개관을 통해 단순히 판매를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윤리적 소비 문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. 딜라이브 서울 경계 케이블TV 박용입니다.